무한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5명의 청년들이 세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네, 지난 주말에 영화 상영회도 열었는데요.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이경준 씨와 영화에 담긴 메시지가 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이경준 씨 포함해서 5명의 청년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. 네. 어떤 내용의 영화입니까? 다들 1년 동안 느낀 그런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들을 좀 메시지 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총 세 편이거든요. 네네네. 각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? 각자가 하나는 이제 가난, 하나는 취업,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좀 영화가 사실 좀 비극적으로 끝나요. 세 편 다. 네.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청년들의 자화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. 근데 그 프로젝트 이름은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거든요. 네네네, 맞아요. 근데 왜 비극적으로 끝내셨어요? 다들 어떤 작품적으로 메시지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거지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자존감을 높이자는 과정 속에서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. 네,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특별한 계기도 있었는지도 궁금해요. 네, 있었습니다. 이 저희가 만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승준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. 이제 네. 그 친구랑은 많은 연락을 했었는데 저는부터 항상 전화 통화 내용을 할 때 저희들이 느꼈던 그런 많은 것을 볼수록 많은 것을 느끼니까 그럴수록 저희 한없이 작아지는 저희들을 봤단 말이죠. 네.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표현할 때 좀 자조적일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런 식으로 위로를 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밑바탕으로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 그걸 우리는 영화로서 표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네. 돈도 없었을 것 같고요. 그러다 네네. 보니까 지금 화면 보니까 직접 출연도 하고 뭐 편집도 해야 되고 이랬을 네네. 것 같은데요.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. 네, 어려움 많았죠. 사실 방학이라는 기간 따져보면 사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간 동안 무슨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저희가 그냥 알바 이때까지 했던 돈, 용돈 누구한테 빌려서 이렇게 잠깐씩 자금을 마련하긴 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. 하지만은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광주에서는 좀 빌릴 수 있는 공간이나 장비를 빌려도 보관할 장소 같은 게 사실 없었다. 여기가 좀 열악하군요. 네, 좀 열악했습니다. 네. 27일 날 상영회를 열었어요. 네네네.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. 네, 그 사람들 연령대 분들도 이제 약간은 다양하게 오셨는데 공감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이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공감하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공감했나요? 공감하는 친구들은 이제 저희 또래 친구들이 사실 많았어요. 좀 진심으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뭔가 자기들 사실은 자기들의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감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공감을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들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것을 이뤄냈다는 것에 큰 감동을 먹을 것 같아요. 좀. 네. 앞으로도 영화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일하실 생각이시죠? 네네네. 예. 꿈이 이제 영화계 쪽인데 네. 앞으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으세요? 네. 저는 아직은 영화계에 무슨 어떤 큰 자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능력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더 깊은 고민에 빠져서 더 진정성 있는 그런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걸 좀 많이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